가온미디어 뭐 미디어 관련주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전통적인 엔터미디어주보다는 이 셋톱박스 관련한 미디어주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한 가정에 셋톱박스는 다들 아마 있을 거예요. 뭐 SK나 LG나 KT나 이제 뭐 TV 밑에 이제 셋톱박스는 이제 별도로 놓고 이제 위성방송이나 케이블 TV를 이제 시청을 하시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그러면 셋톱박스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도 이제 셋톱박스를 다들 이제 설치를 해가는 추세였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데, 이제 여기에 LG U+와 이제 협작을 하면서 유화 채널을 좀 편성을 하는 것이 앞으로 하반기에 상승 모멘텀으로 저는 볼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분기에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흘렀던, 그러니까 지수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종목이 이제 조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지수 때문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7,720원, 7,70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7,000원 밑으로만 깨지지 않으면 이 종목도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같이 전고점 부분 때까지 이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7,700원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으로는 11,000원, 2차적으로는 13,000원대까지 이제 목표가를 잡으면서 중장기 관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가온 미디어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PM 솔루션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6%대로 상승하면서 흐름이 좋은데 오늘은 이렇게 왜 오르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PM 솔루션은 이제 제가 한 3주 전에 그 하차트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전기차 중에서도 그 충분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기라든지 뭐 일지머티리얼, 사마컨덴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점,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하기는 어렵지만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가는 차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1분기에 이렇게 제가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 5월 15일이죠. 바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한 날인데 1분기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좋지 않게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전기차에 대한 그 앞으로의 호황 뉴스가 막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과한 과매도 국면을 좀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그 실적이 부진했던 거는 단기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차 전지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P&E 솔루션이라는 기업도 뭐 설비 투자, 라인 투자, 뭐 인력 투자 이런 것들을 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이제 미래 사는 먹거리다라고 한다면 이 2차 전지는 빼먹을 수 없고, 또 2차 전지 안에서도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서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P&E 솔루션 일단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시고요. 16,0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셔야지만 그래도 먹을 폭이라고 하죠.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6,000원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매수하는 전략도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PLE 솔루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가격적인 전략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정밀화학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앞서 저희 전 시간 때 홍우주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에 좀 담겨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 전문가님도 계속 좀 보유의 의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롯데정밀 화학 이제 가성소다라든지 이제 PE라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소재 관련 화학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동안에 주가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좋다 좋다라고는 하지만 탄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지수가 밀릴 때 갑자기 한 번에 좀 무너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일단 화학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흐름 이면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지금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됐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롯데정밀화학도 2, 3, 4분기에는 조금 더 실적이 우상향 추세를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좀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있죠. 바로 이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수급이 그러니까 대형 종목, 그러니까 중대형 종목이긴 하지만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는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매수를 하는 것보다 전 차트를 보시면 제가 한번 선을 하나 그어 드리겠습니다. 이 58,000원대를 네. 제가 한번 그어 드릴 텐데요.
이제 여기가 이제 58,000원 부분인데 이 네. 58,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저점도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는 우상향 추세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8,000원 이하로 깨진다라고 한다면 또 추가적으로 하락 시그널이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하락 시그널이 더 나올 수 있냐? 지금 상황에서도 역배열이라고 하죠. 이제 이평선 밑에 캔들이 위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투매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서 지금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이 8만원대 가격대를 지켜주는지를 보고 매수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58,000원의 가격이 지켜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을 그어서 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그 가격대를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